메가스터디 지구과학 강사 장풍씨가 8월 4일 금요일 지구과학 수능력 엔제와 함께 돌아올 것을 예고해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수능력 엔제, 이게 단순히 문항수만 많은 엔제가 아니라 잘 만들어진 문제만 담은 그런 강의고요. 장풍쌤이 되게 많이 신경을 쓰셨어요. 풍만이들의 실전 감각을 최대한 이끌어내는 문제를 만들고자 하셨고, 기출 그리고 개념 자료 해석까지 모두 다 끝이 났다면 이 수능력 엔제로 수능 실전 감각을 키워야 할 때입니다. 장풍이랑 같이 장풍의 커리큘럼을 쭉 잘 따라왔다면 수능력 엔제는 조금 더 수월하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로 구성을 해보았고, 수능력 엔제 출시를 앞두고 내부 유출이 있었다는 루머도 돌고 있습니다. 2024 수능력 엔제는 그러니까 수능 100일을 앞두고 꼭 필요한 강의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기출 24문제, 그리고 제작을 261문항, 총 285개의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뭐 수능이라던가 평가원, 그리고 수능 연계 교재를 활용 및 응용을 했으며, 난이도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이 균형 있는 난이도로 출시가 될 것입니다. 연이은 소식들에 들뜬 풍만이들은 수능력 엔제가 출시되기 전부터 강좌 페이지까지 찾아가 기대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답을 맞추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문제의 풀이에 대한 접근, 문제 풀이의 노하우를 설명할 것이며 8주 완성으로 강의를 완강할 것을 약속해줘. 수능력 엔제는 8월 4일 금요일에 오픈될 예정이며 매주 4에서 5강 업로드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풍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어. 유남세.